첫 번째 주제 발표는 교직 교육 분야에 대한 것으로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신창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창호 교수님은 한국교육철학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교직교육의 반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신창호입니다. 그 50주년 기념을 점해서 그 교직 교육에 대해서 이런 저런 고민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한 몇 달 전에 의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 왜 괴롭냐면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정해진 우리 교원 양성 그 시스템을 법에 의해서 그대로 해 나가면 엄밀하게 따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죠.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심지어는 교과목 명칭을 하나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 오늘 과연 어떤 얘기들을 가지고서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하느냐 굉장히 고민이 되어서 제가 현재 교직 과목을 하나 교직 적성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사범대학생들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그런 얘기들을 섞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교직 교육을 뭐 제가 볼 때는 잘못해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문제가 많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보자. 근데 이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요. 과연 이 교직 교육에 대한 제도의 문제이냐 내용의 문제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뒤에 우리 다른 발표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럼 제도를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쉽게 말해서 대학원 수준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그 사범대학에 있는 다른 교직 과정을 없앤다든가 이런 부분들만 갖고 해소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도는 그대로 두고 교직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라든가 교직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목표만 바꾸면 되느냐 또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얼버무려져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과연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중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도 교직 과목을 수십 년째 한 20년 이상을 가르쳐 봤지만 20년 전에 교직 과목의 내용과 지금 현재 내용이 예를 들어서 80%가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80%는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딸들을 보니까 저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아 심각하게 인식을 동일한 인간이지만 상당히 다른 의식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우리 그 원로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지금 대학원 학생들의 이르기까지 어떤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이 있었던 학생들이 있지만 저를 비롯한 여기 원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농경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 웃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불과 밖에 20, 30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빨리 짚어야 됩니다. 교사? 제 딸이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데 기숙사에 교사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 현재 학교 교사가 없다고요.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 한 30분 정도 되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아까 우리 기조강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전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를 하거나 이쪽 부분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쓰지 마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싶어서 뺐습니다. 빼고 지금 현재 컴퓨터와 인터넷 인공지능 인류문명 4.0 시대란 말입니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선생님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에게 미래의 교사상이 어떻겠느냐 여러분들이 교육 실습 나갔을 때에 어떤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 토론을 시키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첫 번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작년 작년 얘기였는데요. 교사가 될 교사로서 내가 만약에 미래에 나간다면 예비교사로서 미래에 교사가 된다면 저는 인공지능 교사와 사람 교사를 구분하겠습니다. 달라지죠 벌써. 저와 같은 의식에서는 인공지능 교사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교사는 뭐 하는 거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정제된 지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인공지능 교사로 이거 세워놨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냐? 나는 사람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생활지도나 인성지도나 다른 어떤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기존에 가렸던 교사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상당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교직 이전에 아까 기조강연에서 말씀하셨듯이 교직 이전에 교육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이제 여러 곳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교육의 문화가 어떤 거냐. 한국 교육의 문화요? 쉽게 변하지 않은 게 있죠. 선생님들 다 아시는 대학 입시입니다. 어린이집에서부터 대학 입시를 우리는 꿈꾸죠. 굉장히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걸 그냥 두고서 다른 걸 논의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목적이나 내용, 방법 이런 부분들도 시대에 맞춰야 되겠다는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은 이제 교육 정책의 문제죠. 교육 정책을 위정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지만, 오늘 주제는 이제 중등교원 양성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한정시켜서 고민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보십시오.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저희들이 양성해내야 될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생입니다. 그 대학생들이 다시 그 밑에 후대인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그 사범대학 교수님들 비롯한 많은 교육학과 교수님들, 교과교육 담당 교수님들께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 1, 2, 3, 4학년들이라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대 앞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거의 실패한다고 저는 봅니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쌓아왔던 경험들이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의 대학생들은 어떤 거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부모님은 삼시세끼를 챙겨주는 사람이야. 이게 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직장은 뭐냐? 미생입니다. 직장 미생, 친구. 경쟁과 우정 사이, 뭐 이런 게 취업, 허니버터칩, 땅 허니버터칩, 그 다음에 대학은 뭐냐? 대학은 뭐냐면, 딱 보면은, 해지롭지 못한 등록금의 가성비가 너무 낮다. 이런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이건 책임지기 싫은 썸이다. 이 의식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과 상당히 다른 양태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연구가 2015년 겁니다. 그럼 이런 대학생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교과 교직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럼 가르치기만 하면 되냐? 아니다는 거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건 뭐냐?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교사상을 어떻게 갖고 왔느냐? 이게 맞냐? 보자는 거죠. 보시면은 기존의 교사는 뭐냐? 스승의 그림자로 밟지 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5월 15일 날 뭐였습니까?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꽃다발이 됐던 분이 많이 왔을 겁니다. 물론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좀 속으로는 좀 바랐죠. 그런데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엊그저께 저도 중학교 때 은사님이 연세가 80 정도 되신 은사님이 계셔서 전화드리면서 만약에 시골에 있었으면 제가 그 은사님께 큰 절을 올렸을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전화만 드리고 이렇게 말았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과거의 전통적인 이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모범적 교사? 이걸 과연 원할까? 꿈꿀까? 고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자라는 사람이나 한유라는 사람, 그게 이제, 선생님들 발표 자료집에 잘 적어 놨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얘기들이 끊임없이 이것과 맥이 통하는 겁니다. 교사는 뭐냐? 존엄과 공경 쓰는 존재, 경전을 전수하는 사람, 어른으로서 신뢰를 가져야 된다. 많죠. 그리고 이 한유라는 사람이 오면, 전도, 수업, 해옥이라고 해갖고, 삶의 도리를 전수해라. 직무에 필요한 양식을 전달하라. 의혹이 가득한 문제를 해소해 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현재 교사상으로서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방식의 차원에서 보면 이제 오늘날 교육 방법과 연관이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말로 하죠. 은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하는 교육. 보여줍니다. 신교. 그리고는 또 이제 이신작식이라고 해서 몸을 가지고 내가 모범을 보여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양식이 전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은사님들한테 받은 것들이 모범을 보여라. 모범적인 교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어떤 전공 분야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교육과 관련해서 소개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가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저한테서 학위를 받고서 다른 데 가서 교육 과목을 강의하는 우리 박사들도 대부분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 교직에 관한 일반 교육이 어떠냐 이거죠. 학생들에게 교육과 개론 시간이나 교사론 시간이나 아니면 기타 많은 교직을 교사가 되기 위한 어떤 그 요건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20년이나 30년 전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태어나기 전의 얘기들을 지금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솔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르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보시면은 교직관을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성직교관이다, 전문직관이다, 노동자관이다. 이 세 개를 해갖고 기껏해야 이제 최근에 가장 나중에 나온 것들이 이제 노동자관인데 교직원 노동조합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조금 첨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아직도 그렇습니다.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들 중에 아직도 성직자관에 사로잡혀 있는 학생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생 나갔다 와서 깨지죠. 교생 갔다 오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아, 나 교사 못하겠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사의 자질과 역할은 뭐냐. 여전히 교과 지도와 생활 지도, 지식이냐, 도덕이냐. 제가 교육철학에서도 계속 이 논쟁입니다. 계속. 핸드폰이 나와서 날아다니고 인공지능 교사가 나와서 어떤 방식을 고민해야 되느냐를 논의하는데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맨날 지식교육이 중요하다, 도덕교육이 중요하다, 혹은 이 둘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인성교육이 어떻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반복돼요. 그런 것들이 과연 교직에서 쉽게 말해서 교원 양성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해서 여기도 보면 교사의 자질과 역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 형성에서. 지식의 개성에서부터 학생들이 참여하게 이끌어주고 사제 동행을 해야 된다. 환경 정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지금 현재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용의 문제에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교직 과목 시간에 교육학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예비 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너희들이 교사가 되면 안정된 직장이야. 연금이 나와. 뭐 또 다른 문화생활이어도. 그리고는 대부분 이러죠. 교육의 자유권이 있다. 교사의 권리와 의무 중에 문화생활권이 있다. 신분보장권이 있다. 해서 지식으로서 가르칩니다. 그런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교권이냐, 학생인권이냐.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네다섯 곳 정도 되죠. 됩니다. 지금 전체 다는 아닙니다. 이게 넓은지 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도에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있고요. 어떤 곳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교권? 교권이 무너졌다는 소리만 많이 하죠. 저는 무너졌다는 소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교권이 왜 무너집니까?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달라진 겁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딱 정해놓고 보니까 계속 무너졌다고 하면서 자기 옹호를 하려고 해요. 왜 무너집니까? 교권이 안 무너졌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인권은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변한 겁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계속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심지어는 1960년대에 나온 ILO 국제노동기구나 유네스코 기준을 아직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최근에 나온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서 교사의 권리를 간간히 끼워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고민해야 될 영역이냐를 한번 반성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과연 이 교직교육의 현실과 동향으로 볼 때 정말
우리가 현실과 미래를 준비하는 교원 양성 교육인가 했을 때 저는 노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저를 비롯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자리가 다 무너집니다. 절대 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스이기는 예스이긴 한데 완전한 예스가 못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민거리죠. 그랬을 때 2010년 이후의 연구들을 제가 쭉 살펴봐서 2010년이라고 해도 또 변했습니다. 벌써 2018년이니까요. 그런데 2010년 연구를 보면은 오늘 토론을 해주실 박수정 교수님 외에 많은 연구들이 그 참고문헌에 적어놨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직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변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합니다. 인구 절벽입니다. 중고등학교 줄죠. 교사 계속 수급할 수 있나요? 지금처럼?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수를 많이 낮추고 돈이 있습니까? 길부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제 고민이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성기관 축소. 당연히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어떤 교직과정 같은 건 없애자. 그러면 또 반발을 하죠. 그 교직과정 없으면 지방대학 망한다. 왜? 교직과정을 보고서 많은 학생들이 꿈에 부풀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현실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원의 수급에서 불균형이 일어났다. 교원 과잉 양성했다 이거죠. 아마 고려대학 그 사범대학만 해도 원래는 사범대학이 목적대학이니까 사범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다 교사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지금 이제 50%를 못 나가요. 교사로. 그 나머지 50%는 교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불균형. 이건 이제 책임을 또 어디 뭐 누구를 따져볼 수도 없고 이게 참 괴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중등 교원 양성의 근본 의미가 뭐냐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에게 이거 왜 사범대학이 왔는데 너 정말 교사 되고 싶어서 왔어 했더니 아직 모르겠답니다. 2학년 학생 정도까지는 80%가 아직 모르겠다. 그럼 사범대가 왜 왔어? 간단하잖아요. 선생님들 다 아시는. 교대 떨어져서 왔습니다. 뭐 점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뭐 답답하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에 걸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대학 내에서 과연 교직 교육의 위상이 뭐냐는 거예요. 교직과는 하나의 학과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이게 배터리가 좀 넘겨주시오. 예,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교직 교육을 하는 데서 또 다시 보니까 교육 이수자, 교직 이수자의 진로 관심을 제가 한번 다시 봤습니다. 논문도 보고 학생들에게도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교직 이수 자체에 무관심합니다. 있으니까 그냥 듣는다는 거. 사범대 학생들조차죠.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교직 이수자들을 교육하는 우리 교수자들이 어떤 관심을 안 가졌는지 모르고 그리고 흥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교직에 흥미가 있어도 뭐냐. 흥미를 계속 유지시켜줄 장치가 부재합니다. 왜? 나가려고 하니 임용고사라는 게 있어서 혹은 중고등학교 교사들 뭐 일반 회사처럼 매년 몇백 명씩 뽑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흥미 유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결부식에서 말씀드리면 중등교사 선발 인원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교직 이수자들이 비교직 분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과에서 이번에 10명을 뽑는다 가정했을 때 고려대학만 해도 30명이 시험을 봅니다. 아, 난 뭐 학점도 낮지 뭐 이거 봐봐야 내가 10위 안에 못 들 것 같아. 에라 바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면 아,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그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의 학교 현실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중학생들은 의자와 의자 사례를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요. 모든 활동이 올 수도입니다. 자유학기제를 활용하거나 바깥에 가서 학생생활기록부에 어떤 걸 하나 얹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외부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2학년 되면
대부분이 전부 어떻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대부분이 올인입니다. 수능에. 그러면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학생들은 거의 기계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 와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직 이수자들이 우리 사범대학 학생들이나 교직 이수한 학생들은 굉장히 착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꿈과 이상에 부풀어져 있습니다. 아, 제가 만약에 교사가 된다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업받은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좋은 방식으로 뭐 토론다고 뭐 토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그 학교의 현장, 학교의 현실 때문에 교직 이수자들의 진로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 교육학계의 요구와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학계에서 지금까지 논문을 써서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그 대안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잘 먹혀들지 않죠. 쉽지 않죠. 물론 이제 교육부가 정책을 주관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직 과목 개설 문제에서 볼 때에 우리 교육학계에서는 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융복합적인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런 논문을 이제 제시해 놨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는 뭐냐? 교직 과목하고 전공 과목과의 관계가 뭐냐? 제 수업을 듣는 교과 교육학과의 학생이 하나 있는데 얘기를 합니다. 제 전공과 교육학은 무관합니다. 지금 이번 학기 수업을 듣습니다. 그 학생이 무관합니다. 왜 이걸 듣고 이걸 또 들어야 되죠? 제가 답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전공 선생님하고 나하고 융복합해서 이렇게 뭡니까 이거 팀티칭 하기도 힘들고 아주 그런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전혀 다른 교육 과목, 전혀 관계가 없는 것. 대신에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뭡니까?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어떤 그냥 교육 과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그만일 수 있습니다. 쉽게 크게 얘기하면. 아주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원 양성 기관 개편 문제 이런 부분들은 늘 이제 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권 교체기의 교육 정책에 따른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문재인 정부 시대의 어떤 그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따라서 또 이제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제가 외국 사례 설명을 여기에 따라 하지 않고 거기 자료집에다가 간단하게 썼습니다만은 외국 사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직 과정 제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것이 문제가 된다? 문제가 사실 뭐가 되죠? 문제가 안 된다고는 전혀 없는데 문제가 된다면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교직 과정이 없어질 정도로 우리 여기 있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잘못 가르쳤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뭐 6년제로 한다든가 교사교육 핀란드 같은 경우에 보면 나중에 또 발표하시겠습니다만은 그 교사교육학과가 따로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참고해서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제 시간이 있나요? 아, 예. 마지막으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다 고민할 내용은 뭐냐면 교육부의 역할과 대학의 자율입니다. 과연 우리는 교직 교육에서 여기서 학술대회를 좀 재밌게 얘기하면 백날 한들 교육부 정책에서 한 글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 교육 정책 하시고 하시니까 끊임없이 지금도 논문도 쓰시면서 계속 가서 이렇다 저렇다 이제 그 아는 사람들 아니면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 가서 교직 과목이나 교직 과정이나 사범대학 발전을 위해서 여러저런 어떤 건의를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교육부도 나름대로 고충이 분명히 있겠죠. 전국적으로 다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볼 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재 사범대학의 교사 자격증을 이 고려대학에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위임을 해놨으면 이 교직과 교육도 이쪽으로 좀 와서 어떤 방식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바꿀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허용을 해준다든가 대신에 교육부 기준에만 맞추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육실학 및 교육사를 가르치는데 그 과목 이름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과목에서 다른 것하고 통합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대학 자율에서 좋은 교사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면 되지 않겠느냐. 대신에 학장이 책임을 져라.
그런 방식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범대학도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K대학에 사범대학에 갔더니 그 사범대 학장께서 아,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교사를 양성해 하면서 좋은 교과목들을 막 개발을 하고 해서 아, 좋더라. 몰리도록 해야죠. 중국 모두가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치제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교사의 기능과 역할이나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자. 과연 그것을 그대로 진리처럼 밀고 나가야 되겠느냐. 교수자들이 상당 부분 다른 양식들을 더 학습을 해서 더 좋은 교수 방법들을 혹은 교사의 어떤 능력을 길러주는 어떤 것들을 시대에 맞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필요 능력에 관한 성찰입니다. 교사가 가져야 할 능력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교사에게 어떤 게 필요하냐?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식 전달이 중요한지, 상담이 중요한지, 부모처럼 케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건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합의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여기 혹시 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꼈던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뭐 졸업했습니다만은 딸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담임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괴로워합니다. 이분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뭘 하면은 그렇게 해서 대학 가겠어 이 소리밖에 안 합니다. 어떤 담임 선생님은 계속 케어를 해줍니다. 달라지거든요. 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의 80, 90%는 우리 원로 선생님 앉아 계십니다만은 저 선생님 연배 되는 분들은 어떠냐면 저희들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끊임없이 포용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끌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공부를 잘 안 가르쳐줘도 저희들은 그런 분들한테 존경을 표현을 하고 끊임없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수능 시험을 잘 봐서 대학에 잘 들어가게 하면 유능한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교직 과정에서 그러면은 지식이 탄탄한 아주 지식난을 잘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냐는 거죠, 그럼. 상담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교사의 필요 능력에 대한 성찰을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 교과 지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금 융복합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교과 교육 논의할 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과 교육 영어다, 국어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국어 선생님은 국어만 알면 되느냐? 역사 선생님은 역사만 알면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교과 지식이라고 해서 이게 뭘까? 뭘까? 지금 현재 교직 과목에서도 뭐 특수교육론을 비롯해서 어떤 뭐 학교 폭력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양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것 이외에 대학교 4학년까지 다니면서 교사로서 교직을 이수할 만한 능력으로서 전문 능력이라고 했을 때, 전문 교과 능력이라고 했을 때, 과연 교과목만이냐? 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서 예를 들어서 인문학적 지식이라든가 사회과학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목을 넣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중심 교육과정 교직 교육에서 지식과 도덕을 바탕으로 하되 생활중심 교육도 한번 멘토도 한번 지금 교사들 중에 멘토가 많지 않습니다. 진로지도 교사는 또 다른 교과목 교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할 필요가 충분히 있겠다. 학교 현장을 좀 많이 고려하자. 그랬을 때 학교 현장은 우리 교직 과정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바꾸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또 중고등학교하고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것들은 제가 무슨 어떤 뭐 교육 정책이나 행정을 해서 대안을 이렇게 교직 과정에서 교과목을 어떻게 만들고 하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제 개인의 어떤 그 사견에 불과할 수도 있고 해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 이런 방향에서 또 정책 위반을 하거나 교육 행정 하시는 전공 교수님들께서 좀 안을 내면 자문을 같이 해가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반성하고 성찰하는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창호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시대 정신과 학교 현장을 반영해서 교직의 목표를 재정돈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 강연해 주셨습니다. 시대에 맞는 교직을 안내하는 교육인가, 그 교수님께서 던지신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꽉 찬 100% 예스를 하기 위해서 그 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노력과 열정이 요구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교과 교육 분야의 맥락에서 교원 양성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최의창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의창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학장을 역임하고 대학신문, 교육신문 등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셨으며 현재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과교사 준비는 잘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의창입니다. 불 좀 꺼주시죠. 쑥스럽네요. 아, 이 앞에 그 두 교수님들 청산유수, 그죠? 야, 약간 좀 다른 스타일로 우리 조 전 학장님께서는 부드럽게, 그리고 또 신 우리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힘차게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체육교육과 교수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표현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뭐 운동하고 그러라면 좀 하고 그럴 텐데, 예, 그 두 분 선생님들처럼 잘 발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PT 좀 자세하게 만들어 왔고, 또 조명 좀 꺼가지고 얼굴 좀 잘 안 보이게 해서 어떻게든 예, 30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예, 이 우리 교사 준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특히 중등, 그죠? 그 한 토막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신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걸 부탁을 하셨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표시 과목이라고 하는 교원 자격증을 주는 그런 영역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도 뭐 한 4, 50개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전문 교과들까지 하고 뭐 양호 교사 뭐 이렇게 그러니까 69개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문계에서 가르치는 그런 과목의 교사분들도 34개나 되고요. 최소한. 그래서 우리 신원장님께서 후배를 이런 식으로 골탕 먹이시는구나 하고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죠? 종합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원고 쓰려고 이렇게 봤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려고 하다가 또 저희가 체육관은 또 아시다시피 의리 빼면 또 시체거든요. 예, 그래서 낑낑낑 대면서 원고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제 좀 부실합니다. 예, 이런 점들을 좀 잘 고려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만들어 온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 꼬리하고 중간에 네 가지 소질문들을 이렇게 던져보면서 그 소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이렇게 좀 마련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우리 오늘 토론자분한테 채찍으로 질책을 받으면서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주어진 전반적인 방향성이에요. 주제입니다. 주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핸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좀 좁혀보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네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각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갖다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보시면은 약간의 그 바운더리를 좀 더 줬어요. 세 가지로 하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유인물의 두 번째 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너무 넓히지도 않고 너무 제도적,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이런 차원까지 가지 않고 오로지 실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과 페다고지와 그리고 현장 실습 실천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한정을 져서 해야지만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내용 구성을 좀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과 교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 세 가지 영역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규정이 있잖아요. 양성 규정이. 우리 신 교수님 뒤에 보시면은 저기 편람이 있는데 그 편람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거의 뭐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교과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양성 규정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선생님들을 잘 훈련시키고 싶으신지가. 두 번째는 교육과정을 통한 노력이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그 각각의 교육과정에서 좀 포인트를 강하게 잡는 그런 스타일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정을 하잖아요. 뭐 창의성을 강조하든가 창의인성을 강조하든가 지금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중심으로 교사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우리 사범대학의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그 바뀐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각 교과에서 어떻게 하면 창의인성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또는 창의인성을 갖춘 교사분들을 만들어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원양성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교사분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성, 자기의 교육활동의 주체적인 생산자, 뭐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그런 게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수를 받게 하고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런 것을 사범대학에서 그 준비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자꾸 이렇게 피드백을 줘서 저희가 우리 사범대학에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그런 형태로 각 교과별로 학생들한테 학습 공동체로서 이렇게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세 가지 방향에서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조금 더 크리티컬한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세 개의 커다란 영역에서 이렇게 좀 캐티고라이제이션을 좀 시켜봤어요. 하나는 교육과정 구성, 두 번째는 실제 지도와 관련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전체, 예를 들면 교육대학원 또는 저기까지 서울대학 사범대학 학부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비연결성, 체계성, 비효과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세 개를 하고 각각의 세 개, 두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상당히 많이 좀 지적이 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영역별로 교과목 간의 불균형이 있죠. 그리고 이 불균형이 사실은 이제 점점 더 세분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중간에 보시면 교직 과목하고 교과 교육 과목 간에, 교직 과목하고 교과 내용 과목 간에, 일반 내용 과목과 교과 내용 과목 간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계속해서 뭐 몇 학점을 더 하느냐, 몇 학점을 필수로 하느냐, 뭐를 선택으로 하느냐, 뭐를 필수로 하느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교과 내용학하고 교과 교육학 간의 비율이 상당히 첨예하게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대학하고 사범대학 교과 내용학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우리가 이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가치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지만 사범대학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학은 일반 대학, 인사자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학하고
내용 또는 거기다 플러스 스타일 면에서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에 어떤 성격 특성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사범대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과목들이라고 생각되는 교과 교육학 과목들이 내용이 정말로 적절한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3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세 과목을 가르치기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됐었었는데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세 과목이 더 덧붙여져서 이 여섯 개의 과목 중에서 각 학교들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또는 학생들이 8학점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 연계성이라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교과 교육학에서 배운 거하고 교과 내용학에서 배운 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서 따로따로 노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은 스포츠 심리학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저희 그 교재연구및 지도법에서 배우는 내용이 스포츠 심리학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는데 저희가 사실은 학생들을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저희가 좀 특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슈가 일반 교과에서는 조금 주지 교과에서는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지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주 거의 뭐 일상 용어가 되다시피 한 그 PCK라고 하는 교과 PCK에 대한 지도법을 숙달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저희가 교재연구및 지도법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교과 PCK를 학생들이 제대로 또는 뭐 미흡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숙달시켜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건데 지금 저희 프로그램 자체에는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필수 조처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플러스 지금 뭐 교수 방법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이따가도 많이 이렇게 몇 개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플립드 러닝이니 뭐 그죠? 뭐 너무 많죠. 뭐 또 어떤 교과에서 또 특정하게 또 개발된 그런 교수법들도 있고. 근데 이런 최신의 교수 방법들을 새롭게 학생들이 접하고 어느 정도 숙달시켜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책에서는 보겠죠. 책에서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거죠. 한번 보시면 밑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렇잖아요. 그죠? 실습이라든가 저희 이제 지도법 관련된 과목들의 수가 적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될 뿐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지도와 관련된 이게 아니고요. 이게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이거 좀 잘못된 건데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의 파편적 효과의 문제지만 이건 사실은 사대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인문대든 사회대든 자연대든 좀 전체적으로 전체 대학의 문제인데 특히 우리 사범대는 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제대로 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진짜로 교직 과목 그리고 저희 교과 분야 그리고 일반 교양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응축돼서 잘 짜여진 그런 과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안 되고 이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건 오로지 학생들 각자의 책임으로 두는 그런 현상이 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교수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이런 현황과 문제점에 비추어서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좀 살펴보기로 좀 할 텐데요. 물론 이제 저도 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신 교수님처럼 다 옳다, 다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교사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상당히 하이 퀄러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상당히 높은 기준을 이렇게 좀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살펴보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현황을 찾는데도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제가 직접 가서 보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많은 그 가장 최근의 자료들 특히 국제 비교를 한 자료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얼마나 신뢰성을 갖는 그러나 적어도 이제 제가 그동안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교사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해오고 정책적 조언을 한 그런 분들의 연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행히도 여러 권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사실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만들어놓은 몇 개의 보고서가 있고 가장 최근에 국제 비교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자세하게 여러 나라들, 여러 대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프로그램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강력한 교사 교육을 펼치고 있더라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계셔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보고서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왼쪽 거는 호주, 영국, 유럽 학자들 중심으로 만든 그런 핸드북이고 오른쪽 거는 미국, 캐나다 이게 북미권 학자들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만들어 놓은 핸드북이에요. 내용은 많이 비슷한데 보는 관점들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에도 사실은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찾아볼 것 없나 하고 좀 찾아봤는데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교육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너럴한 일범 사범대학 교육,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많아서. 그리고 이제 몇 개의 단편적인 논문들이, 연구 보고서들이 있고 책자들이 있었는데 그 책자들에서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시면 이런 전체적인 개혁 동향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몇 가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있죠. 저는 이제 두 개만 좀 사례를 좀 제가 보기에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하는 그것만 여러분한테 간단히 소개하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걸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거의 10년 넘게 전에 나온 건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8개의 굉장히 사회적으로 신뢰도 높은 그런 교사교육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조사를 하시고 이 일곱 가지 결론을 좀 내셨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제목을 보시면 와닿으시죠? 파워풀 티처 에듀케이션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교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사교육이 되더라 하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 경험상으로도 상당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명확하고 공유된 비전. 이게 맞잖아요. 그죠? 집에도 어디 가보시면은 가훈이 있는 집안하고 가훈이 없는 집안하고 또는 가훈이 있으나 뭐 아무 벽에만 걸려져 있고 실제로 실천 안 하는 집안하고 물론 저희 집이 그래요. 있는데 뭐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명확하고 공유된 이 사범대학 교사 양성 기관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강력하게 프로그램의 요소에 구체적인 형태로 붙박아 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모든 구성원들이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그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이것들을 4년 또는 6년 동안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거나 이게 유명무실한 프로그램들은 파워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최종적인 결론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판정하는 어떤 기준 어세스먼트를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요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은 이 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스스로 이런 초점을 맞춰서 나가보자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과대학 자체 내 대학에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그런 걸 잘 안 하죠. 저는 그 대신에 이제 교육부에서 해주죠. 그죠? 5년에 한 번씩. 지난 20년 동안 이제 4번을 했고 원래는 오래 하기로 되어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한대요. 이제는 더 이렇게 강화시켜가지고 교사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내년에 하는 걸로 연기가 됐다고 하던데 anyway, 어쨌든 이런 형태의 성과 판정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희 국내에서도 사실 이걸 만들어서 운영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대에서 만들었었고 자체적으로 우리 저기 사범대도 있나요, 학장님? 있으시죠?
있으신데 혼자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예, 성과 판정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론 실천 연계 교육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저희가 앉아서 책으로 배우고 또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예, 그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 플러스 현장 바로 그 장소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된 예,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이 뭐 이렇게 사실은 현장 실습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가장 긴 거는 이제 교육 실습이 되겠지만 예, 그것을 포함한 현장 실습이 장기간 이루어져야 된다. 30주면 사실 그죠? 1년에 거의 예, 5분의 3인데 방학 빼놓고 학기 중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거의 1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이런 장기간의 현장 실습이 있어야지만 한다. 제가 봐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외국의 어떤 교사 선발 시스템 이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가 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국립학교 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기간 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비교사 신념의 재검토 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년 동안에 우리 이 사범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더 성숙해지면서 물론 처음에는 그죠. 아 그냥 뭐 이제 성적에 맞춰서 예, 박지선이가 다녀가지고 뭐 그래서 왔다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꼭 사범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도 예, 문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성적에 맞춰서 오고 약간의 관심이 있어. 실제로 자기가 예를 들면 정치학과 난 정치인이 되겠다, 행정가가 되겠다 이런 학생 많이 없어요. 결국에는 바운더리를 넓게 잡고 와서 거기서 자신의 적성이라든가 자신의 이렇게 하고 싶은 어떤 장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온 상태, 나간 상태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결국 4년 동안 우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신념을 교사로서의 신념 또는 교육자로서의 신념을 되돌아보는 그런 식으로 장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현장 교사와 대학 교수의 강력한 관계망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 이거 뭐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고 저희 우리 4대 평가에도 점점 이 항목이 이 척도가 사실은 이제 점수도 높아지고 상당히 뚜렷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례 연구, 현장 연구, 학업 성적 이건 뭐냐면은 교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교수 활동에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교육적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의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뭐 탐구 연구를 해야지만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형태로 현장과의 관계 스스로 이렇게 탐구하고 하는 자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지게 되면 그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파워풀한 그런 형태로 운영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콜사간이라는 네덜란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종합해서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 한 수업에서 쓸 수도 있고 한 수업에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학과에서 몇 개의 중요한 교수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다 검증이 된 것들이에요. 연구를 통해서. 그냥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로 만든 게 아니고 10년, 15년, 20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여러 교사교육 학자들이 구체적인 그리고 여러 교과들을 내용으로 해서 만든 것들인데 이런 11가지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쓰게 되면 상당히 현장에서 일 잘하고 교육 잘하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 갖고 계신 유인물에 제가 유일한 각주로 달아놓은 거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제 그 PCK는 이제 갔습니다. PCK는. 이제 적어도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HLP로 넘어갔어요. High Leverage Practice라는 그 컨셉으로 이제는 점점 그 미국 교육학계라든가 교사교육 파트에서 학생, 예비 학생들한테 PCK를, PCK도 물론 하죠. 그런데 PCK 플러스 HLP. 이 두 가지를
특히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는 능력을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새로 나온 상품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9가지 정도를 좀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구체적인 테크닉이 아니고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복합된 종합적인 교수 방법론이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룹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론적인 수업을 하든 실제적인 수업을 하든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시간이 좀 많이 없죠,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좀 살펴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나으신 우리 예비 교사 교육 교원들을 뽑을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한 10가지 정도의 아이디어를 한 5가지 디멘션에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전과 이상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그리고 지도법 그리고 현장과의 연계성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우리 사범대학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인성교육 이런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포인트를 넣어서 한 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교 선생님 여기 오셨지만 예전에 한 연구에 뭐 여기 다 들어있어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는데 황기호 등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교과 교육 관련해서 그 바운더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교과 교육 사명서를 채택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 사범대학 거예요. 저희 사범대학 건데 저도 이거 만드는데 옆에서 이렇게 일조한 그런 아주 그 무능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만들기만 하고 이거 뭐 평가받을 때 이외에는 사실은 써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인문, 사회, 자연 다 있으시니까 큰 거에는 동의하시는데 이 안에 들어갈 세부적인 요소들에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학과의 그 레벨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드시 이것을 갖다 좀 실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문적 정체성 형성인데 아까 그 달링 하몬드의 예비 교사들의 그죠? 애티튜드, 생각, 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체크업하는 어떤 그런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의사교육, 변호사교육 하는 이런 전문인 교육 파트에서는 이거를 전문적 정체성 형성이라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지금 의사교육하고 변호사교육에서는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저희도 전문적 정체성을 이 사범대학 자체 내에서 형성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실천을 좀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전, 사명서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건데 체계성과 연결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해야죠. 체계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인 조직성이라고 좀 보고 연계성은 수평적인 조직성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리고 이제 매 학년마다 이렇게 좌우로 수평한 그런 수준에서 여러 가지 교양 과목부터 전공 과목, 교과 교육학 뭐 이런 과목들이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해서 좀 중요한 게 저희가 그 여기 보시면은 직능원에 가시면 이게 다 마련이 좀 되어 있어요. NCS 기반에 따라서 각 직업 영역별에서 어떤 역량들을 갖춰야 되는지 저희 교육 파트에도 특히 교사와 관련해서 이런 연구들이 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교사 전문 역량 기준, 표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각 교과 영역에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사범대학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반영해서 각 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몇 과목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과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표준이 갖고 있는 게. 다행히도 저희 체육은 한 10년 전부터 이걸 만들어서 재작년에 한 번 더 이렇게 업데이트된 그런 형태로 기준을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그 자질이 필요하고 그 자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양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 역량과 관련된 건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 PCK를 숙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좀 제공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는 겁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 플러스 저희가 이제 교과 교육 학습 공동체를 현직 교사들뿐만 아니라 저희 예비 교사들도 조금 교직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별로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교과들이 어차피 현장에 나가게 되면 여러 교과들이 같이 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게 되니까 이렇게 좀 기회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장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 교수 교사 협의체 운영하는 그런 게 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서울대는 부속 학교가 이렇게 네 개 있잖아요. 네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고민하고 노력 해가지고 작년에 마침내 그 부설 학교 지능 기관을 본부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산 어느 정도 받아서 올해부터 이제 운영을 하기로 좀 했어요. 그래서 부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만들어 놨습니다. 요 아이디어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교과를 가르치되 그 교과를 너무나 그 교과에 한정시켜서 가르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 융합시켜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나 머릿속에만 들어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발휘될 수 있는 융합적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교과 활동을 하면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덕 교과에서처럼 저희가 도덕을 내용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가르칠 때, 체육을 가르칠 때, 이때 인성교육이 한꺼번에 가르쳐질 수 있도록 교사분께서 좀 더 여기 보면 이제 표현을 teaching morality, teaching morality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런 표현으로 방법적으로 덕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면서 그런 좀 측면이 좀 강화가 되어야지 않게 하는 그런 얘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귀엽죠? 이제 마무리가 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저희가 교과 교사를 제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낱낱의 아이디어들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겠지만 결국에 그게 직접적으로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는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저도 이제 교수 생활한 지 20년 되거든요. 사대평가 4번 다 거치고 교육자금 평가 2번 거치고 평가 전문가가 됐는데 결국에는 딱 하나로 그 귀착이 되는 것 같아요. 유기적이지가 않다. 우리가 낱낱은 잘 하고 있는데 이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좀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비유를 좀 찾아봤어요. 블록을 이렇게 하나씩 그 붉은 벽돌을 이렇게 쌓는 거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근데 이렇게 쌓는 거 이렇게 툭툭툭툭 얹어 놓는 거에만 이렇게 집중이 돼 있지 이것들이 단단하게 뭉쳐지도록 하는 데는 좀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고 블록 아시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쓰는 거.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의 이렇게 연결성을 좀 가지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 툭 쳐도 넘어가긴 하되 부서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집 짓듯이 굉장히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다 해가지고 단단하게 하나로 완성되게 하는 거겠죠.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오래된 속담이 있는데 결국 한 예비 교과 교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학과, 온 사범대학 전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제 이 유기, 전체적인 유기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건 결국에는 우리 교사 교육자 사범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인 것 같다. 제가 이런 결론을 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부터 오늘 돌아가면 오늘 저녁에 있는 대학원 수업부터 시작해서 발이 무중 반구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과 교사들을 열심히 잘 가르칠 것을 태극기와 백부께 맹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유창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유창 교수님 발표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교과 교육학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내용을 다루는 맥락인데
사실 최희창 교수님께서 그 체육교육을 전공하셔서 특정 내용학을 전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각 내용학 분야의 각 교과 내용학 분야의 상위 수준에서 각 분야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잘 그 발표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문제점과 그 동향 국제 동향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교수 전략이나 기법 같은 것들에 대한 소개도 잘 해주셨고요. 이후에 발전 방향도 구체적으로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또 젊은 그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게 컬러풀한 또 시각 자료를 잘 준비를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 교육 분야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병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병찬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원장, 교원 양성기관 평가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교육행정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대학원 수준의 교육 현황과 국제 동향을 바탕으로 한 개선 방향 및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병찬입니다. 먼저 그 우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새로운 50주년을 그 출발 도약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작은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원 양성 방향인데요. 예,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고민할 것들이 많고요. 발표를 진행하면서 같이 좀 자, 지금 이제 제가 맡은 주제가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원 양성인데요. 사실은 큰 어떤 쟁점이나 지금 그 논의점 중에 하나가 교사를 대학원 수준에서 양성을 하는 거하고 학부 수준에서 양성하는 거하고 굉장히 오래된 쟁점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왔고 또 오늘 그 주제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불편한지는 그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그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대학원인데요. 아마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교육대학원,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교수를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은 매우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 거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주제도 지금 이제 학부 교직, 그다음에 교과 교육, 이제 교육대학원 이렇게 나눠서 아마 큰 주제가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이 교육대학원, 그래서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육대학원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떤 쟁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후반부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 이게 표가, 죄송합니다. 표를, 근데 그대로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육대학원 양성인데요. 그러니까 2018년 입학 기준입니다.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듯이 약 13,000명 정도가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3,000명이 전부 다 양성 인원이 아니고 재교육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포함한 겁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사범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 약 그 9천여 명 정도가 그 1년에 입학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범대학 정원보다도 교육대학원 정원이 더 많다, 우리 현실이. 그리고 뭐 학부 교직도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학부 교직도 한 5천,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그 2만 명 조금, 한 2만 2, 3천 정도가 1년에 우리가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가장 많은 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어떤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나 또 이전에 연구를 하면서 보면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 양성 교육의 어떤 질에 관한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범대학은 꽤 많았지만요. 그래서 자 그러면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교육의 질 수준 어떤가에 대해서 그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교육대학원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대학원에 들어와서 교사 자격증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심층 면담 연구를 좀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육대학원에서의 경험이 어땠나를 저기 그 주요 주제로 이제 심층 면담이 이루어졌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이 좀 드러났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예, 교육대학원에서 경험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들의 대표적인 공통적인 답변은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육은 알아서 살아가기였다. 그래서 그 동료들 간의 교류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그 전공 교수님들의 신경 써주는 것도 매우 부족했고 그래서 결국 교육대학원 공부는 혼자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공부였다. 이런 응답이 주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얕은 수업 듣기라고 하는 응답이 또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와 별 차이 없는 전공 수업, 그 다음에 교육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 없는 수업, 그래서 교육대학원에서 배우는 수업은 그들이 느끼기에, 실제 졸업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얕은 수업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응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실의 벽 부닥치기. 이제 현실의 벽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 즉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교육대학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상당수가 조교를 하거나 또 다른 잡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나간 이런 현실적인 벽에다가 또 하나의 벽은 임용고사의 벽이었습니다. 교육대학원 졸업하면 교사가 되겠지,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공부하고 주변 선후배들을 보니까 엄청난 벽이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벽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래서 양다리 걸치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지만 취업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아까 돈 벌기 위해서 조교일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들이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그 교육의 실상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사례들 종합해 봤을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최종적으로 교육대학원 졸업한 의미는 뭐냐면 교사 자격증 남기기였답니다. 교사 자격증 남기기. 그래서 이제 특히 의미를 부여했던 거 교생 실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생 실습을 통해서 교사 한번 되어 보기. 이들에게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교사 자격증이었다. 그러니까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나 희망은 상당히 무너지고 결국 졸업한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교사 자격증 남기는 과정이었다. 교육대학원이 이제 이런 그 이 응답이 주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교육대학원의 한 단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 졸업생들의 아주 생생한 육성을 통해서 분석이 된 거기 때문에요. 자, 이건 이제 주요 특징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받은 주제가 우리 그 대학원 수준에서의 우리 교원 양성 교육하고 외국의 사례를 같이 비교 검토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이제 이것을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 수준에서 교사 양성은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는데 실질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얕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그냥 자격증 하나 남기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하는 게 주요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사례 좀 살펴볼 텐데 두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핀란드하고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살펴본 이유는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는 제가 가서 직접 1년씩 6개월씩 교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고 연구를 했다는 점 하나하고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교사 교육에 관한 세계 랭킹, 교사 교육의 질에 관한 랭킹을 발표할 때 그 항상 최우수에 랭크되는 나라가 핀란드였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수많은 교사 교육 그 학과들이 있는데 미국 교사 교육 학과에서 10년 넘게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대학이 미시간 주립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두 대학 사례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사 교육에 있어서 본령을 지키면서 좀 제대로 해내고 있는 나라의 교사 교육은 어떤가 이걸 볼 텐데요. 근데 이제 그 오늘 제게 그 제가 부여받은 주제도 대학원 수준의 교사 교육이었는데 두 나라 다 대학원 수준에서 교사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들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사범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학부 교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양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사범대학도 없고 학부 교직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학원에서만 교사를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이해를 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란드 같은 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종합대학에서 유초 중등 교사를 모두 양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육대학도 없고요. 유아교육 무슨 뭐 이렇게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사범 종합대학 내에 하나의 그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범대학인데요.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범대학의 학과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교육학과하고 교사교육학과. 그래서 이 교사교육학과에서 중등교사, 초등교사, 유아교육을 다 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범대학도 아니고 하나의 학과에서 유초 중등교사를 다 양성한 그런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씀 이렇게 지금 이 세 개로 되는데 교사훈련학교, 이제 티처 트레이닝 스쿨,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부속학교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의 부속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잘 정비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교사교육학과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초등교사, 그 다음에 기술, 가정, 유아, 특수, 중등교사 이런 그러니까 교사교육학과에서 각 그 학교 급별 교사를 종합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대학원이기 때문에 중등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지금 여기 봤는데요. 우선 큰 틀을 말씀드리면 60학점을 이수를 합니다. 60학점 이수를 하게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이 교직학하고 교과 교육학 이 두 가지가 저기 그 이 중등교사 교육과정의 주요 커리큘럼의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그 교직학에서는 그야말로 교육자의 길 입문, 교사의 길 입문, 그다음에 교과 교육에서는 교과 교육 일반, 그다음에 선택 과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중등교사 양성 과정의 풀 커리큘럼입니다. 이 사람들은 60학점 이수하고 중등교사 자격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중등교사 교육 과정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뭐가 빠졌나요? 우리는 있는데 여기 없는 게 뭡니까? 교직학하고 교과 교육학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예요. 뭐가 빠졌나요? 우리는 있는데. 그렇죠. 교과 내용학이 없죠. 예, 핀란드 같은 경우에 교사 교육 학과에서 교과 내용학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교사교육학과에서는 그야말로 교사가 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교직학하고 교과교육학이죠. 그럼 교과내용학은 어디서 외울까요? 교과내용학은? 예, 교사교육학과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과에 가서 거기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 국어교사다 그러면 국어내용학은 여기 국어교육과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문학과에서 내용학은 전부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교사교육학과에서는 그야말로 교사교육학만 배우는 이런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이제 교사훈련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사양성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대학에는 그 대학 부설로 교사 훈련학교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교사 훈련학교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전문적인 교육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사 교육학의 아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미국이나 핀란드 핵심적인 기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한 이론과 실제의 어떤 조화 통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를 강조하는데요. 그 실제를 담당하는 것은 사범 대학이 아니라 바로 교사 훈련 학교 현장이 학교에서 아주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들이 그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사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의 사례입니다. 여기 그 교사 교육 그 체제를 보면 이게 이제 그 미시간 주립대학인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 사범대학의 구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상담 교육심의 특수교육과가 이렇게 통합이 하나로 디파트먼트가 되어 있고요. 교육행정학과가 디파트먼트고 그다음에 교사교육학과가 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도 그 교사들은 교사교육학과에서 양성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 대략 물론 미국은 대학마다 좀 차이가 많습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선도적인 미국 교사 교육에 있어서 선도적인 대학들 같은 경우는 대략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주립 대학 같은 경우에 교양 과정 2년, 교사 교육 과정 2년, 그다음 인턴 과정 1년인데 이것은 대학원 과정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그림이 나왔으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어떤 체제냐면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 교사교육학과로 입학을 하지 않습니다. 각 해당 학과로 뭐 국문과든 물리학과든 입학을 합니다. 여기 학교를 다니 그러니까 이 학과를 다니다가 한 2학년이나 3학년 정도에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교사교육학과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합격생을 받아들이면 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사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모든 교사교육학과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결국은 듀얼 트랙을 함께 이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전공 분야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핀란드는 기본적인 대학 체제가 5년 석사학위 체제입니다. 학석사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교육학과에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당 학과에서 예를 들어서 국문학과 국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여기다가 또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두 개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학원 중심의 체제고요. 그러니까 미시간 주립대학 같은 경우도 대학원 중심의 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예, 교사교육 교육과정 이제 이건 여기 뭐야 그냥 특징만 좀 제가 표를 넣어놨는데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직과정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직과정이라는 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교직과목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학의 하위분과 영역들이 교직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영어로 그냥 써놔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reflection on learning,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성찰 해가지고 그야말로 예비 교사들이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필요한 내용들을 교직 과목으로 구성을 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목들이 다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처럼 무슨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이런 게 교직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도 실습을 매우 중시합니다. 아까 인턴 과정 1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다 실습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 인턴 과정을 하면서 실습 세미나하고 함께 병행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제 실습 인턴을 하면서 그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그 멘토 티처라고 해가지고 대학의 교사 교육 전문 강사 그러니까 프로페서는 아닌데 그 강사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지도하는 그 멘토 교사가 돼서 예,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세미나를 합니까? 가서 실습 받고 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습 받으면서 무슨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그들이 교사로서의 소질을 갖추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서 철저히 세미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축적시키는 준비시키는 이제 이런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주 그냥 특징적인 것만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나라 어떤 교사 교육
살펴보고 이제 특징을 공통적인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다섯 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철저히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학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지만 그야말로 교직학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배우는 이제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같이 갖추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원 양성 기관의 교사교육 학과 일반 단과 대학과 협력과 운영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보편적인 어떤 체계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사범대학에서 내용학과 어떤 교직학 교과교육학을 함께 가르치는 체제는 매우 독특한 체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있는데요. 또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 가지 것들을 얇게 배우다 보니까 깊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력이 오래 못 가는 거죠. 근데 핀란드든 미국이든 어떤 체제냐면 내용학은 해당 내용학을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해당 단과 대학에 가서 충분히 배우고 그다음에 사범대학이나 교사교육학과에서는 그야말로 교사가 되는 훈련 연습에 집중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교사교육학과 사범대학하고 일반 단과대학 학과가 상당히 유기적인 연계 체제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과 내용학을 충분히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그 중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제가 전공이 교육행정이면서 교사교육인데요. 우리나라 교사, 현직 교사들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한 10년 넘게 계속 여기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요. 의외로 우리나라 교사들의 내용학에 대한 어떤 그 충족성 이게 약하다는 겁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내용학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교사들의 아주 공통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핀란드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 자료를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갈급함은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양성 과정에서 내용학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기 때문에 왜? 해당 단과대학에 가서 배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예 교직학 중심이었던 이제 교직학.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사실은 사범대학이나 교사교육학과 커리큘럼의 핵심이 교직학, 페다고지컬 스타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교사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교육학의 그러니까 분과 영역들이 교직 과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과는 달리 핀란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육학과하고 교사교육학과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교육학과에서는 철저히 교직학을 배우는데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주요 나라들은 사실 사범대학 커리큘럼 핵심은 교직학입니다. 그래서 그 교직학이 정립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연구기반 교사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에게 길러주는 역량, 아까 우리 최희창 교수님도 여러 역량 중요한 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거기 한 가지 덧붙이면 연구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가르쳐주는 이런 그 특징들이 두 나라의 공통적인 교사 교육을 좀 더 앞서 나간다는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방향을 잡아 나가기 힘들고요.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사 양성 체제에 관해서 그 동안에 수없이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지만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기존 체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이 우리의 독특한 이 복잡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우리 방향은 우리가 좀 잘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맡은 주제가 대학원 중심 교원 양성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교사교육 분야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방향으로 어떤 방향일까 계속 고민했던 방향 중에 하나가 최종적으로 대학원 중심의 교사 양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처럼 사범대학도 하고 교직과정도 하고 교육대학원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대안 자체는 뭐냐면 전체를 좀 총 다시 종합 정리해가지고 교사를 양성하는데 어떻게 양성할까 이야기는 뭐냐면 학부 수준의 양성은 이제는 한번 재고하고 이 전체적인 방향을 대학원 수준으로 가는 게 우리의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연구하는 저로서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양성의 어떤 질이나 전문성 향상에 있어서 현행 어떤 그 이 학부 체제로는 한계 부딪혔다라는 게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교원 양성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뭐 학교 폭력 배워라, 교직 실무 배워라, 또 뭐 해라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학부 수준 가지고 계속 그것만 플러스가 되면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들이 침해를 받아서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오히려 교사 교육이 더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담을 그릇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그 한 체제가 대학원 중심의 교사 교육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현장과 연계. 그래서 이제 이론과 실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학부 수준의 교육은 이론 중심으로는 갈 수 있지만 현장과 연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교육을 통해서 현장과 연계, 그래서 진짜 종합적인 교사를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취지에서 대학원 수준으로 그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예, 역시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을 했을 때 대학원 수준의 교사 교육은 필요하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5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대학원 수준 교사 양성과 관련해서 뭐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수준 교사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983년에 이돈희 교수님이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에 531 교육개혁 안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저기 이따 이제 토론해 주실 건데 우리 황교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방안도 이미 정리해 가지고 발표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531뿐만 아니라 그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 모두 교원 양성 체제 개선 방안 할 때 이야기하는 게 대학원 중심 교원 양성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적 실제적으로 이게 방향이 어느 정도는 정립됐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좀 그 발을 내디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우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의 50주년 기념 행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대학원 중에서도 최고의 교육대학원이지 않습니까? 고대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대학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기도 하고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 체제를 구축한다고 할 때 어떤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되는가 했을 때,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임용 및 자격 체계와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을 한다고 할 때 그게 지금 우리 임용이 굉장히 또 난맥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우리 구조에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면서 또 임용 방식 또 체제도 함께 우리가 그 해나가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교원 양성에 대해서 그 평가하면서 이 임용고사의 공정성이 블랙홀이 돼서 우리나라 교원 양성 교육의 질을 모두 다 그 이 어떤 그 뭉개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원 양성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커리큘럼 운영하고 아무 상관없이 임용고사 공정하게만 치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 유지해 왔는데 그것 때문에 교사 교육의 질이 황폐화가 됐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되고 바로 잡으면서 교원 양성 방식이나 시스템도 같이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수준 교원 양성 핵심은 교육과정입니다. 컨텐츠를 어떻게 채워넣을 건가, 이게 이제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제 개편도 병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대학원 수준의 양성이 됐을 때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학원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가 우리의 방향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복잡한 주제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